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럽입니다. 셀럽입니다. 아, 자, 저희가 요즘 그래핀 영상을 이제 그래핀을 총 세 가지를 촬영을 해 보면서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많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그래핀이 아주 뜨거워. 뜨거운데 그 확실히 새알람 구독자분들이 좀 재치 있다라고 느낀 게 댓글로 이걸 습식 코팅제처럼 사용해 봐 주세요. 폼랜스에 넣어서 사용해 봐 주세요라는 댓글이 생각보다 많아.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래핀 코팅을 정말 정석대로 FM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차 베이 안에서 세정을 깔끔하게 하고 습식 코팅제처럼 정말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핀을 이 습식 코팅제처럼 사용하는 거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저희 감독님의 차로 오늘 또 실험 컨텐츠를 할 건데 지금 이 감독님 차를 보면은 오염도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저 뒤쪽에 가면은 새똥도 엄청 많고 서버가 야, 이 본넷 쪽에 지금 물때들도 엄청 많고 지금 우리 촬영 감독님이 차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지금 거의 마음이 그냥 아주 옛날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거의 해놓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미안하다 차야. 우리 새알람 웨어하우스 보면은 다 차들이 깨끗한데 감독님 것만 저 구석에서 썩어 있다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감독님 항상 새 차 안 해요? 그러면 왜 해, 그걸? 아마 새 차 사면은 새 차를 하지 않을까. 차가 바뀌어야 좀 새 차를 할 그런 사람이야. 우선은 저희가 일단은 새 차를 해주도록 할게요. 프리어시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Paint 작업을 일단 본넷에 해놨어요. 본넷은 뭘 발라놨나 좀 살아있다. 아 근데 뭐 전문가가 또 작업하니까 싹 밝게 났잖아. 자 유리도 상태가 지금은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 좀 어려운데 좋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하여튼 그 이 아직 그 발수가 남아 있어. 그리고 나머지 도자기관들은 뭐 사실 좀 볼 것도 없습니다. 좀 그냥 관리를 안 한 느낌이 너무 나가지고 자, 물을 한번 일단 유리랑 본넷 뿌려볼게요. 뭐 발랐는지 기억나? 뭐 발랐었더라? 여기 자이몰 아담스. 아 그래핀. 근데 시간이 꽤 되지 않았었나? 살아있긴 한데 잘 살아있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잠시만요. 아 저 삐삐 소리 진짜. 지금 뭐 물기가 묻어있는 상태로 한번 그래핀을 준비해볼게요. 자 그래핀 세라믹 스프레이 코팅. 자 1년짜리 코팅제예요. 이거 구하기도 어려운 걸 우린 이렇게 써야 되냐? 뭐 다음에 뭐 구하면 되지 뭐. 또 뭐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좋아요. 자, 새알람 방식대로 일단은 뿌리고서 분사하는 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방법 우리 방식대로 한번 해보고. 아 근데 이게 약간 그게 있잖아. 90초, 120초 이게 있어가지고 뿌려놓은 다음에 물로 뿌리는 게 맞지 않나? 설득력 있네. 그러니까. 아 그럼 일단 뿌려두고 그 다음에 고압수로 한번 헹궈 보자. 그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 아유 고압수 주세요. 아이 고압수 갖다 놔야지. 네 갖다 놓으세요. 아이 그 갖다 놓지 이걸 왜 뭐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그래도 진짜 습식 코팅제처럼 그럴싸하게 일어나는데? 오. 그치? 여기 이렇게. 괜찮네? 그니까. 반응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그럴싸한데? 진짜? 야, 다른 것도 그렇지. 유리도 뿌려보고. 아까워라. 아 까운 게 어딨어? 야 근데 아니 좀 비딩들이 춤을 춘다 좀. 네. 딱 뿌리자마자 유리들이 일단 반응을 해. 물바구 착 흘러내리는 거 봐.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네요 이거. 이제 코팅이 잘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느낌이 좋아 지금 시작이 좋아. 뿌리면 이거 봐 갑자기 식은땀을 막 흘리기 시작해요.
신기하네. 도장면도? 그렇지, 그렇지. 도장면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람도? 아니! 3분의 1을 뿌렸습니다, 거의. 아낌없이 썼어, 지금. 아, 일단은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일단 소비량에서는 뭐 이 방법이 좋은 방법 같지는 않은데 뭐 또 모르지 퍼포먼스가 좋으면 또 이 방법이 맞을 수도. 그치, 이게 그래핀이 일반적으로 작업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잖아. 근데 이 방법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편리할 것 같은데 되게. 자, 그거 봐봐, 유리가 춤을 춘다니까 진짜? 좀 신기해요. 아, 근데 얼룩이 보인다. 레인보우색이 뛰기 시작을 하네요. 슬 나오고 있어 지금. 그러네, 좀 빨리 나온다 생각보다. 이제 고압선은 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스피코팅제 쓰던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먼저 물을 쐈다가 위에서 아래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코팅이 퍼지게끔. 예. 본넷이 좀 상태가 심각해졌어요. 사고친 기분인데 이거? 근데 놀라운 건요, 여기를 가장 먼저, 그러니까 본넷을 가장 먼저 분사를 해놓고서 다른 데를 쭉 뿌려놓고 왔는데 본넷만 이러고 나머지 부분들은 비딩이 생겼습니다.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그것도 유리는 더 살아났다고 봐주. 제가 일단 본넷의 느낌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 이 양 옆이나 유리의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그래핀 코팅제를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이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여기 오래 그렇게 오래 방치한 것도 아닌데. 그나마 다른 면에 비하면 가장 오래 방치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게 너무 길었나 싶은데. 그리고 엔진룸에 열은 충분히 빼주고서 일단 시작을 했다는 거. 쪼로 옆에 진짜 쪼로 짱이에요. 나 봤는데 되게 이쁜데? 그냥 저 그래핀 그냥 그냥 이렇게 스펀지로 작업한 거랑 똑같은 느낌 납니다 진짜. 이 문제는 지금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네가 알아서 해줘야지. 내가 왜? 일단 이 본넷에 이렇게 얼룩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이 드라이 타월 이용해가지고 물기 한번 제거를 해보고 얼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자 한번. 이게 코팅액이 남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 야, 얼룩 진짜 많이 보인다. 자, 던져주면 이쪽으로 나 끌고 갈게. 이게 뭐예요? 이게 요즘 이제 그 가짜 사나이 유행하면서 밀리터리 룩. 감독님 좋겠다. 사람들 좋아하겠다. 체알람 해줬다 가면 얼마나 좋아. 야, 이거 주말에 차 타고 나가지? 일곱 명 꼬셔서 이게 다 타. 야, 야 무슨 얼룩은 사라지긴 하는데 물을 한번 다시 한번 뿌려볼게요. 옆면이랑 비하면은 너무 차이 나는데? 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감독님이 일단은 좀 예리하게 봐줬는데 자기 차라 그런가? 친수 상태에서 물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다라는 얘기고 다른 면들은 물기가 조금씩 밖에 없었기 때문에 코팅이 잘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리 있는 것 같아. 일리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본넷만 폼렌스에 넣어서 사용을 해봅시다. 폼렌스에 희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려나? 거품식으로 나오려나? 나머지 3분의 1을 다 털어서 우리 그래핀 또 없지 않나 이제? 저게 마지막이야. 오늘 다 쓰면 이제 끝이야. 그냥 다 털자. 그래, 다 털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뭐 이게 뭐 아까운 것 같기도 하면서도 같지 않지만은
이게 또 영상을 촬영하면 여러분들도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이거를 사용을 안 하기... 하여튼 뭐 다 털자 그 소리 아니야?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털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딱 300ml 정도 있거든요? 이거는 100ml도 안 되지 않겠어? 100ml 정도 되겠다. 대략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100에서 한 12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털어봅시다. 자, 다 털자. 야, 검은 물이다 완전히 진짜. 형, 근데 본넷만 뿌릴 건데 다 안 넣어도 됐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자, 한번 전체 분사를 해볼게요. 얼룩도 안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얼룩도 없어진 것 같기는 해. 드라잉 해봐야지 할 것 같기는 한데. 와, 여러분들 진짜. 지금 보이세요? 이 비딩들이 좀 춤을 추고 있는 거, 진짜? 물방울들이 계속 내려와. 야, 된다, 이거. 된다. 되네요. 신기하다, 이거. 확실히 그게 약간 맨도 장면이 필요하긴 한가 봐요, 적용이 되려면. 자, 지금 저희가 꼼꼼히 헹궈 놨으니까. 비딩들이 얼마나 이쁘게 춤을 추는지를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오케이. 야, 진짜 이쁜데? 확실히 그 건식으로 원래 아담스에서 권장하는 대로 바르는 게 맞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비딩각이 이쁘지는 않네요. 아주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할 만은 한데 비딩 크기들이 다 그러니까 제각각이기는 해. 아담스의 진짜 원래 비딩을 알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래 보이기는 한. 그래도 이 정도면 옆면 같은 경우 야 미친 듯이 튕기네 진짜. 특히 유리 같은 경우는요 감독님 제가 관리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쭉쭉 떨어집니다. 물기를 안 남겼어요, 거의. 트렁크 쪽은 어땠는데? 트렁크 쪽도 뭐 사실 볼 것도 없어. 이미 다 튕겨낸 물을. 아, 그러니 뭐 거의 남아있질 않네. 아, 비딩각도 진짜 이쁘게 나오고. 이게 되네요, 진짜. 유리 사용했을 때가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 이렇게 하실 분들이 왠지 따라 하실 분들 생길 것 같은데 이거. 이 영상 나가면은 따라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아직 물기가 있고 아직 드라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이거를. 일단 드라잉 존으로 이동을 해서 에어로 좀 날려보고 이거 이 정도면 에어로 진짜 거의 다 날릴 것 같은데 에어로 좀 날리고 드라잉을 해보면서 얼룩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드라잉을 끝 맞춰봤는데 일단은 진짜 발시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에어로 날리는 게 엄청 잘 날아갑니다. 비딩 슈팅이 아주 좋아. 에어 드라잉만 해도 이게 될 것 같아. 충분했어. 이게 드라잉을 하고 나니까 이게 아까 이 보넷에 남아있던 얼룩들은 사라지기는 했지만 이 얼룩들이 굉장히 살벌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긴 남아요. 근데 드라잉 타올로는 없어져요. 근데 그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드라잉을 하실 때 이 얼룩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폼렌스용까지 뿌리다 보니까 얼룩이 그냥 어디에 남았는지 되게 겁내면서 드라잉을 좀 했거든요. 여기 남아있는 거 아닌가 저기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하여간 좀 뭐랄까
진짜 놓치면은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뭐 유리부터 천장 전부 휠 뭐 다 해놨기 때문에 아 조금 겁은 났어요. 아 이게 코팅이 잘 된 건 알겠는데 아 남았을까 봐 진짜 무서웠네. 그리고 하이그로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무 몰딩 그 다음에 플라스틱 부분까지 이게 굉장히 이쁘게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 슬립감은 기존의 그 그래핀 원래 그 권장 방법대로 한 것보다 슬립감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물하고 희석을 해서 그런 건지 아무래도 뭐 그 권장 방법이 아니잖아 이거는. 아 뭐 그건 기대하면 그렇지. 안 된다고. 근데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뭐 있기는 있어. 그리고 그래핀 특성 자체가 하루 지나면 또 이제 슬립감이 또 좀 도와지고 광택감도 좀 올라오기 때문에 뭐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 그리고 광도도요 올라오긴 올라와요. 나쁘진 않아. 리프렉션이 생겼어 이 차에. 코팅이 되긴 되지만 단점으로 뽑자면 이 케미컬 소모량이 너무 많다는 거. 그렇긴 하지. 거의 한 우리 섭외 사용할 때 3분의 한 2 정도 있었잖아. 다 썼어 지금. 뭐 약품 자체가 300ml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쓰는 거는 진짜 금방금방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권장 방법보다도 확실히 더 많은 이 케미컬 소모가 된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즐거움을 좀 해소시켜드리기 위한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이 영상으로만 즐겁게 눈으로만 시청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저희는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시던 방법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을 권장드리진 않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레이어링이 되긴 된다는 겁니다. 유리는 진짜 유리, 효과가 유리 진짜 무슨 뭐 나지오를 올려놓은 것 같아. 엄청납니다. 지금 생각보다 레이어링 유리는 진짜 만약에 그래핀이 1회차, 2회차, 3회차까지 올리고서 마지막 4회차 때 습식 아니다 이거 권장드리면 안 되겠다 이거 하시는 분 생긴다 분명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룩이 나올 거 이게 진짜 무섭단 말이지.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좋은, 재밌는, 즐거운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빠이.